현재 한국은 엄청나게 춥습니다. 정말. 전에 고흥에서 삼겹살 쌈에 유자청 넣었는데 굉장히 맛있었잖아요. 맛있어. 그래서 오늘은 유자청을 주제로 요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食べた 삼겹살と同じくらい 유자ジャムに合う料理はどんなものがあるのか探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도시 남자. 도대체 食べる? 일단 차로 한번 먹어볼까? 이 건더기가 맛있어. 건더기가. 맛있다. 맛있. 아, 뜨겁다. 어때? 감기에 좋은 맛. 고타츠에 넣어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샐러드에 かけて 먹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샐러드. 피코. 좋겠네. 그 유자가 안 배웠을 것 같아. 食べてみます. 어때? 맛이 나긴 나냐? 그냥 유자청 맛이야. 그냥 유자청 맛이야? 응. 좋다는 거야? 별로라는 거야? 응. 별로야. 그 유자청 맛이 뒤에 아욱사이 간지가 그르. 알겠어? 응. 그러니까 유자청 맛 이후에 풀의 쓴맛이 좀 와서 안 맞는다 이거잖아. 그게 조화롭지가 않다. 줘봐, 내가 먹어볼게. 나쁘지 않은데? 그래? 진짜? 그럼 내가 다 먹어야지. 먹어. 次와 토스트에 넣어서 食べてみたいと思います. 카와이 쇼빵 2300원. 테노히라 사이즈. 예, 알겠고요. 얼른 시작하세요. 네. 牛乳を これぐらい. 砂糖は ちょっとだけね. 그렇게 비주얼이 이뻐 보이진 않는다. 대화. 食べてみたいと思います. 하이. 먹어봐. 그래. 레이디 퍼스트. 대화. 이ただきます. 어때요? 그냥 맛있어. 그냥 맛있어? 뭐 유자에 이런 거 없어? 없어. 없어? 그냥 맛있어. 그냥 맛있어? 좋아. 남자는 크게 먹어야지. 어때요? 그냥 맛 수준이 딸기잼이나 포도잼을 발랐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 그냥 맛있지. 어, 그냥 유자잼이구나. 진짜 빵에 발라 먹는 사람이 있다며 일본에. 어? 한국에서 그렇게 안 먹어? 일본 한국에서는 차로만 마시는데. 아, 그래. 요거트에 넣거나 안 먹어? 진짜? 요구르트에 들어 있는 게 나오지. 맛있어. 빵에 잘 어울린다. 그러면 한국에서 유자청에 빵에다가 먹거나 요거트에 넣고 먹으면 약간 이상해? 아니 뭐라고 하진 않겠지. 나 저렇게도 먹는구나. 자, 다음 뭐해 먹기로 했지? 스테이크. 자, 스테이크를 하려면은 고기에 간부터 해야 되는데 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간이 돼 있는 걸 사면 돼요. 남자의 요리는 항상 과감하고 와일드한 터치로. 올리브유를 넣고. 튈 것 같아. 100% 튈 거야. 튄다고? 마늘 넣고. 이거 난리 났어. 이 향을 위해 타임을 넣죠.
않을까? 모르겠어. 근데 너무 레어면 좀 그렇지 않나? 래핑하면 미디움 레어가 돼. 그래? 걔는 괜히 고기 망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니까 이번엔 내가 난, 한번 먹어볼까요? 난 드셔 거려봐. 너무 레어 아니야? 다시 구워. 너무 레어인데. 그렇게 다시 죄송합니다. 아휴, 이렇게 질겨. 이씨. 자, 이따 닦기마스. 유자차고 뭐지고 간에 고기가 맛있어. 아, 맛있어? 고기가 맛있어? 응, 고기가 맛있어. 먹어봐. 응? 내가 썰어줄까? 응. 어때? 고기 맛있어. 유자청의 존재가 희미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맛있어. 맛있어? 응. 고기 맛이야, 유자차 맛이야? 고기 맛이야. 고기 맛이야. 응. 스테이크는 같이 먹으면 맛있을 줄 알았는데. 유자차 없는 게 더 맛있어. 아, 그래? 응. 이번 영상 망했다. 내려라, 내려. 근데 돼지고기는 정말 괜찮았고 소고기는 실패했잖아. 그럼 닭고기는 어떨까? 닭고기에도 한번 먹어보자. 그래, 시켜. 치킨 왔다. 치킨 왔다. 쓸데없이 또 치킨만 베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괜찮은데, 응.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